평창 동계 올림픽을 잘 보셨나요? 뭐가 제일 재밌던가요?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 쇼트트랙 중계 보고 있으면은 약간 도대체 왜 저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피지컬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한국인이어서 저걸 반드시 잘할 만한 뭐 어떤 종특이 뭔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저렇게 압도적으로 잘할까? 맞아요. 아니 정말 그 여자 개주 팀 넘어지고 넘어지고 올림픽 신기록 세우면서 1등 했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그 이동성 네. 그 영상 한 번 더 봤거든요. 김동성. 네, 김동성 참 네. 이동성이래. 네. 김동성의 생일은? 네? 김동성의 생일은? 몰라. 김동성 팬클럽 이름은? 몰라. 몰라요? 어. 이구동성. 아. 2월 9일입니다. 아, 이제 그렇구나. 절대로 까먹지 못할 거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네. 저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 있어서 기억하는 줄 알아요? 누가 이걸 했는데 진짜 너무 까먹고 싶은데 잊어먹지 못해서 억울해 죽게 했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니는 거야. 억울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다시 봤는데 장난 아니죠. 와, 그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김동성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선수가 그거 따라하다 꼴찌했잖아요. 와, 그거는 그 체력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말도 건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옛날에 그 오너한테 열받아서 네, 했다고. 그렇죠. 네, 오너한테 열받아서 그랬다고 네. 하죠. 네. 정말 분노의 질주였잖아요. 네. 한 바퀴 따라잡고 한 바퀴 반째 네. 아, 두 바퀴를 따라잡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손목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두 바퀴 하면 그 실격이라면서요. 네, 네. 실격돼요. 네. 그 얘기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대단한 이렇게 것 같아요.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뭘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꼭 있는지. 그러니까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보면서 컬링이라는 그 네. 재미를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항상 동계올림픽만 하면 사람들을 다니 이거 하고 있죠. 컬링 와. 네. 어, 그 되게 생각보다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약간 당구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당구랑도 비슷하고 볼링이랑도 네. 비슷하고 네. 땅 따먹기랑도 비슷하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종합 네. 네, 복합 그런 어떤 맞아요. 스포츠인 것 같은데 캐나다가 뭐 가장 강국이라고 하죠.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 겨울 스포츠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평창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돼서 나름대로 다행이네요. 걱정 네. 많이 했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겨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그래도 뭔가 딱히 겨울 스포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몸은 움직이면서 맞아요. 네, 건강하게 겨울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또 슬슬 3월에 해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또 열심히 또 야외 활동하면서 네. 여름을 위해서 살 빼야 네, 그렇죠. 건강을 다시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타는요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T270ASC2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네이크가 그렇죠. 사용이 돼요. 스네이크 우드. 스네이크 우드는 사목이라고도 하고 사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뱀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저 나뭇결 무늬가 가장 인상적인 목재죠. 저희는 라그 기타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맞습니다. 네, 정가 76만 5천원, 할인가 68만 8천원, 전장 103cm인데 이게 두께가 유독 얇은 아주 되게 특이한 얇아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인데 쉐입이 오디토리움 슬림 컷어웨이입니다. 두께가 거의 저는 뒤뚫린 줄 알았어요. 두께가 79mm, 12플랫 뒤뚫린 76mm, 3mm 차이밖에 안 나요. 솔리드 AAC 테카스프루스탑의 바디는 멕시칸 스네이크 우드, 4개 트로피칼 카야, 마호가니 대체목이죠. 그리고 지판에는 브라운 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브라운 우드. 그리고 다이캐스트 18:1 헤드머신 블랙 그라파이트 노트 43mm고요. 그리고 프렛은 실버니켈 20프렛, 650mm 스케일 길이의 피쉬맨 INK3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 10만원 좀 이상 올라갔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무게를 재놓긴 했는데 넥은 무겁고 바디는 가벼워서 들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망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 판에 제가 지지 않으면 이건 이제 망했어요. 4배판인데. 네. 일단 네. 무게 몇대면? 84.4. 아, 내가 계속 좀 더 많네. 아, 또 진 것 같은데. 아, 근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준이 없어. 얘는 아까 자신 있었거든요. 아이고. 예! 아유. 2승. 나 퍼펙트 안 하면 무조건 지네. 그쵸. 지금부터 2승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가 퍼펙트가 있어야 아이고! 동점입니다. 그러면 퍼펙트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제가 두 개를 다 져요. 네. 그러면 8배, 16배인 네. 거죠? 제가 네 개를 다 지면. 아, 그렇죠. 그럼 16배죠. 그쵸? 아, 그러네. 전승 전패도 있구나. 새 선물. 야, 이거
어떻게든 1승을 챙기셔야 되겠네요, 일단. 선물로 어떻게? 대박. 누가 저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진짜 회식 거하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통안의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자기가 들고 치고 있으면은 전달되는 게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어서 그렇게 없이 들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옆에서 듣거나 앞에서 들으면 확실히 울림이 부족한 느낌 들어요.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댐핑 자체는 있어요. 댐핑 자체는 있는데 거기에 갖고 오는 그 공간감이 좀 부족해요, 확실히.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앞으로 잘 치고는 나오는데 딸려 있는 울림이 부족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네. 출력이 작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건가? 잘 울리긴 울려요. 네. 좋습니다. 좀 뾰족하네요 사운드가. 왜냐하면 바디가 얇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픽업에서 어느 정도 뽑아줄지. 네,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외인데? 네, 픽업 사운드 좋아요. 많거나 자글자글하거나 디테일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밸런스가 엄청 좋습니다. 밸런스 좋아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네. 쓸데없는 울림이 바디에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약간 스트로크나 이런 느낌보다는 솔로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밸런스 진짜 좋네요. 저음이랑 중음 저음이 그니까 네, 딱 그냥 그죠? 어. 무슨 진짜 찍어 놓은 것 같은 사운드가 나네. 여기에 이제 하이에 한번 슈가 파우더 같은 거 싹 뿌려 놓으면 이제 맞아요. 완전 거기서 퀄리티가 확 올라갈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데 밸런스 맞아요. 진짜 좋습니다. 밸런스 되게 좋아요. 네. 어, 이렇게 지금 사운드 모니터를 해 봤는데 되게 날쿠스틱과 앰프 사운드 사이에 약간 그 의외의 간격이 좀 존재해서 이게 좀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요걸 섞어서 한번 들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게 섞은 사운드가 괜찮네요. 섞은 사운드 밸런스가 괜찮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밸런스 뭐 되게 좋아요. 다소 아쉬운 거는 뭐 이제 뭐 배음이라든가 좀 그런 디테일들이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그 야마의 그 사일런트 기타가 생각이 나요. 아 네네네. 뭐랄까 앰프 사운드 괜찮고 밸런스도 괜찮은 상태로 네 그런 그쵸? 느낌이 조금 사일런트 기타의 그 이 사이즈에 거기다가 그냥 네, 한 덮개만 덮어놓으면 느낌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울림이 딱 더해진 느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네. 완전 사일런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용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 네. 어,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질평 하나 드릴게요. 이야, 우리 벌써 500화가 됐네요. 야, 어탐이 500화가 됐습니다. 500화 특집을 저희가 뭐 따로 진행하진 않았지만 1000화 때는 그래도 뭘 할 생각입니다. 네. 야. 오래됐네요. 어떤 500화라니. 네. 네. 하여튼 500화 동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500화
협박님 500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협박님이 위에 근데 위에 이미지 배너에는 4,500화라는군요. 드디어 어탐이 기탐을 넘어섰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배너에 실수가 있었나 본데. 길도르킴님이 오랜만에 무게 말고 또 한 줄평 달아주셨는데 이 기타로 비욘드 스타를 녹음하셨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 저희 NTX 1200R이었습니다. 네. 정통을 개량하면 이미 정통 본연의 맛은 일부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결국 개량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새로운 정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방식이시죠. 하지만 동의합니다. 네. 야마하는 보통 그러한데 출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평 야마의 실험 정신은 음악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길두루킴님과 효빵님께 선물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진짜 아까 그 이야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사일런트 기타에 네 덮개를 씌우는 느낌이지 않나. 네. 그래서 싸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싸덥? 아 진짜 야 한 줄평 저렴하네요. 네. 딱 그런 사운드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다소 아쉬운 것은 배음의 디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밸런스는 좋고 해상도가 아쉽다. 네, 점수 몇 대면? 8점, 7점. 네, 맞습니다. 예, 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뭐가 좀 없어요. 네, 예. 맞아요. 되게 좋은 밸런스긴 한데 찬이 너무 없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밥, 김치랑 김 이렇게 딱 주는 건데 밸런스는 좋은데 먹을 게 없어. 일식처럼 반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우리 스트로크 사운드는 약간 그 전라도 한정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배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전히 스네이크우드고요. 이런 특이한 어떤 목재 사운드가 좋은 밸런스와 디테일한 배음으로까지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은 딱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기타인데 결과는 까봐야 알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 270DC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